이제 어제 폭우에 관련돼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피해 현장을 방문, 지원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김성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네. 사진 잘 나오게 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배추시 형님 사진 잘 나오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배추시 형님 사진 잘 나오게. 배추시 형님 배추시 형님 이 발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나요? 얘네들이 이제 지금 너무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눈치를 보지 않구나. 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전 그렇게 충격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어떤 공동의 목표, 네. 또 예를 들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 사회 개혁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에 의해서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일시적으로 뭉쳐있다. 그러니까 이리 때들의 무리, 네. 이리 때들의 무리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의 사욕을 더 잘 추구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국힘 같은 걸 만들어서 빨아먹어야 되겠다, 착취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모였어요. 말 그대로 빨대를 이렇게 꽂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네. 국민에 대한 어떤 관심, 국민을 위한 정치 이걸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피해를 안 끼치는 것만 기대해도 하기에도 좀 힘든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수혜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말고 나라가 망하고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이 수혜를 이용해서 내가 더 떠서 각광을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이 기회에 돈 벌 수 있는 건 없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이 비까지 왔고 여기 나와서 내가 사진 잘 받아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비치면 나중에 에? 이익을 추구하는데 좋을 텐데 이 얘기를 가감없이 한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옆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다 자기 마음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네. 그런데 이제 주호영 네. 비대위원장이 해명 과정에서 원래 그 사람이 평상시에 농담을 잘해서 그래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런 현장에서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 네. 점에 대해서 소장님 보시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의 저런 의원들은 어떤 심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수혜가 났을 때 측은지심을 느낀다든가 그렇죠. 뭐 연민을 느낀다든가 뭐 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일절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자기와 자기 주변의 뭐 일부만 이제 챙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일반 국민들이 보면 이해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신건강의 기준에서 보면 제일 정신건강이 정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네. 잘못을 범하면 사과를 하거든요. 미안하다. 네, 순간적으로 네. 실수할 수는 있어요. 가볍게 행동한다든가 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사과하죠. 미안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조금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네. 일단 변명과 회피를 하죠. 사과를 못해요. 사과를 하면 더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사과를 하면 자기가 너무 뭐랄까요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을 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과를 안 하고 그 순간적으로는 변명과 회피를 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아 이게 내가 좀 치졸한 짓을 했구나 하면 또 사과를 하기도 하는데 네. 순간 그렇게 대응을 했다가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네, 보통 사람의 범주죠. 네. 거기까지가.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이제 마시간 인간들. 왜 범죄에 가면 네.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과를 안 합니다.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처럼 아 뭐 농담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이제 뻔뻔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뻔뻔함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그 얘기를 했다가 이제 아 농담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네. 했다가 그 다음 발언이 재밌어요. 당신들 기자들도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보면 우리 같은 실수 안 했을 것 같냐. 맞아요.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이게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협박하는 거거든요. 네. 탈탈 털면 너희도 더러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죠. 자기가 더러운 사람은요. 네.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생각해요.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그렇죠. 거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남봉꾼이 딸 관리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딸 나가면 남자들 다 도둑놈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도둑놈들이 집에 자물쇠를 더 채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마지막에는 너희들도 똑같을 텐데 네. 왜 그러냐 하지 마. 어? 만약에 우리를 이걸 가지고 치면 우리도 너희 걸 깔 수 있어. 뭐 이런 걸 그렇죠. 암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나쁜 인간들의 태도. 뻔뻔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고 나중에 비판을 하면 막 오히려 화를 내고 이런 쪽이죠.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의 지탄이 너무 강하니까 오늘에 와서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 윤리위의 재선 이런 얘기를 꺼냈더만요. 아니 전 진짜 궁금한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측은지심이나 동정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네네. 사람의 심리에서 심리학자로 보셨을 때 이걸 못 느끼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 좀 밑으로 팍 파고 들어가서 원인을 네. 따지면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 점에서 좀 불쌍한 느낌도 들 수 있는데 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자라야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렇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발달하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막 이러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일단 받아본 네. 적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자기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결핍이 너무 커서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죠? 무슨. 그냥 무조건 자기한테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을 거로 보여지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아주 맹렬하게 자기 이익을 쫓는 이제 야수와 같은 맹수와 같은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럼 서로가 서로를 사실 배신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 얘기입니다. 이리떼의 특징이라고 네. 말씀드린 것은 이리떼를 모욕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리떼들은 배신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서로 네. 잘 뭉쳐서 끝까지 이렇게 네, 맞아요. 연대하잖아요. 네, 싸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이리다 보니까 진짜 이리떼하고 틀려서 사욕을 위해서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찢어져요. 서로 물고 뜯고 합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취임 초기고 네. 힘이 있어 보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네. 그 딸랑딸랑을 하는 거지 힘 빠지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싶으면 엄청나게 물어 뜯을 겁니다. 저희 지역인 완주, 신안이랍니다. 장수, 우주 지금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폭우 피해가 나타나는 것도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뭐 다른 나라보다는 또 구체적인 재정 계획도 세우고 또 세부 이행 계획까지 담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그린윌의 계획을 이게 비좀 왔으면 좋겠어요. 대출 시원이 사진 잘 나고 이게 비좀 왔으면 좋겠어요. 대출 시원이 사진 잘 나고 대출 시원이 대출 시원이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